일반적으로 동사와 목적어가 있을 경우 그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밥을 먹다, 그를 사랑하다. 그런데 가끔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while이 대표적인 건데요. 목적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무엇 하다, 도구가 되는 겁니다. while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놀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while 치오, 공을 가지고 놀다. while 쉬에, 눈을 가지고 놀다. 또 하나의 해석은 while의 의미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하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hile 电脑, 컴퓨터 하다. while 手机, 휴대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다.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요. 모두 뒤에 것이 도구가 되는 경우입니다. while 뒤에 사람이 온다면 100% 안 좋은 뜻입니다. 나를 가지고 놀다이니까 가지고 놀다, 농락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while mean, 목숨 가지고 장난하다는 두 가지 경우로 쓰이는데 하나는 죽어라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과도히 열심히 하는 거지요.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너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요. 마약 밀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옆에서 너 목숨 가지고 장난하냐? 그러다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씁니다. 他哭着约我晚上一块玩。 걔가 울면서 나랑 저녁에 만나서 같이 놀자는 거야. 玩什么呀? 뭐하고 노는데? 我不知道要玩什么呀? 나도 뭐하고 놀지 모르지. 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他哭着约我晚上一块儿玩儿，玩什么呀？我不知道要玩什么呀。아주 어렵사리 축구팀을 하나 꾸린 거예요. 爸爸, 现在 只剩下 一个问题了. 아빠 이제 겨우 딱한 가지 문제가 남았네요. 什么问题呀? 무슨 문제가 남았는데? 我不会踢足球. 기껏 축구팀을 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축구를 못해요. 兄弟,你玩我呀?真的假的? 어이 친구, 나 가지고 노냐? 정말이야? 爸爸, 现在 只剩下 一个问题了. 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的假的？爸爸，现在只剩下一个问题了。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的假的？爸爸，现在只剩下一个问题了。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的假的？爸爸，现在只剩下一个问题了。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的假的？爸爸，现在只剩下一个问题了。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的假的？爸爸，现在只剩下一个问题了。什么问题啊？我不会踢足球。兄弟，你玩我啊？真假的？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막내동생이름이고요。그렇게핸드폰만들여다보지말고이쪽으로와서아버지랑얘기좀해라。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
明玉啊，别玩手机了，过来陪爸爸说说话。跟儿子生气呢，他呀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아들이전공이그림인가봐요아들한테화를냈어요하루종일컴퓨터만할줄알고그림은안그리잖아요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跟儿子生气呢他一天到晚的就知道玩电脑不画画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呀그동안수년동안혹은수십년동안자네는줄곧금융쪽일을하지않았는가왜실업쪽으로방향을바꿔보게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这么些年你不是一直玩金融吗怎么要转向实业啊别太玩命了呀被钱逼死不值当너무그렇게죽으라고일하지마라돈에쫓기다죽었다고하면너무가치없는일이지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别太玩命了被钱逼死不值当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열명도훨씬넘는영업사원을만났는데오직너만이판매에목숨걸지않았다그러니까죽으라고사라고권하질않았다그래서너한테서거래가이루어진거지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接触了十好几个业务员只有你是唯一一个不玩命推销的所以在你手里成交